빛나는 별들이여 여기로 오라. 수요일 밤에 함께하는 보석 같은 라이브. 우리나라 음악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음악인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함춘호의 버스킹. 네, 안녕하십니까. 음악의 진심 프로그램 속의 프로그램 함춘호의 버스킹. 주인공 함춘호님 반갑습니다. 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네. 음악만 듣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찍 와가지고 네. 밖에 앉아서 쭉 그 이 방송을 통해 나가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마 저희 방송은 특별히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또 청취를 그렇죠.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야, 오늘 같은 날 진짜 이 음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땡잡았다. 아마 촉촉하게 비가 와서 더 그 음악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비가 오면 사람들에게 그 이렇게 젖어드는 느낌이 틀리네요. 느낌이 다르죠. 네. 느낌이 다른데 지금 4주차라고 그러셨나요? 4주차. 그래서 음악의 진심 4주차. 이야, 네. 사람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더군다나 오늘 수요일이 또 이제 함춘호의 버스킹 하는 시간인데 네. 저희가 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금 오늘이 잘하다가 함춘호 없어질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왜요? 들 만큼 아니요. 왜요? 너무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이게 네. 자화자찬하면 좀 창피하긴 한데 네. 처음에 우리 현우 씨 그 네. 방송 시작 전에 네.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네. 대충 촌스러움과 더불어 네. 알고 있는 지식의 믹스앤매치가 네. 뛰어나고 좋겠다. 네. 세련되지 않지만 뭔가 푸근하고 좋은 음악, 진짜 음악의 진심인 네.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된다? 전혀 곤란하지. 자, 일단 그 음악의 진심이 잘 되는데 99%는 우리 함춘호의 버스킹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함춘호의 버스킹이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저희 회사에서 오늘 속보가 왔어요. 저한테 속보 안 반갑습니다. 들어보세요. 일단 저 회사에서 이 코너만 유튜브 다시 듣기를 하겠다. 나는 TBS에서 속보하잖아. 네. 그러면 프로그램이 없어지더라고. 점점 더 내 분량이 속보야. 자, 그러면 시간이 네. 줄었습니다. 속보야. 그러면 네, 유일히 옮겨졌습니다. 형 속보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하면 다시 보기가 아니라 다시 듣기입니다. 다시 듣기.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는 하지 않는데 그렇죠. 다시 듣기를 회사에서 따로 만들겠다. 그렇지 네. 않아도 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다시 듣기가 없기 때문에 좀 맞아요. 섭섭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잘 됐네요. 지난번 그 송예린 그다음 정인지 이렇게 다 할 때도 이분들 음악을 또 실제로 본인들이 미발표곡이라든지 자신의 네. 음원을 라이브 음반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걸 들어보고 그렇죠. 싶은 분들이 네. 많으셨거든요. 근데 맞아. 제가 방송 중에도 그랬지만 생방송으로 들으세요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인적 실제로. 자원도 안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아마 일찍 온 게 좀 마음은 아프더라. 아, 그런가요? 현우 PD가 와서 말하고 나와서 물 전해주고 원고 네. 전해주고 다시 네. 이거 보셔야 되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북치고 장구치고인데 네. 여기는 현우 PD는 네. 손을 올립니다. 네. 밖에 계신 엔지니어 분한테 이 손이 올라가면은 마이크가 켜지는 거고 네. 뭐 다음 노래 틀어주세요 정도 네. 그 다음에 교통 연결도 지금 나가서 보니까 직접 전화 맞습니다. 연결하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대표님이 이 상황을 네. 사실을 아시게 되면은 네. 많은 인력 감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됩니다. 인력 감축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만나볼 분부터는 그래야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일단 자, 어떤 분인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죠. 가수 한그린 씨입니다. 이름이 네.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네. 한그린입니다. 초록색 할 때 그린이라는 거죠. 한그린. 그런 그죠? 의미도 있고 이제 그린 해가지고 제 영어 이름이 스펠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요? 네, 그 뜻은 이제 활짝 웃다라는 뜻도 이제 있어서. 이 사람은 배워야 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그린의 발음은 네. 같지만 스펠링이 다르면서 또 활짝 웃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네. 앞에서 우리가 한그린 씨를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너스레를 좀 많이 했는데 어때요? 좀 편해지셨어요?
아직 긴장이 돼가지고. 아저씨들 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 드지 않았나? 옆에 한 분 더 같이 오신 분도 본인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네. 그린 씨가. 아, 네. 여기는 이제 오늘 기타로 도와주실 신재환 씨입니다. 저런 사람 데려오지 말래니까. 기타 치시는 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나는 이 방에는 나만 기타 쳤으면 네. 좋겠는데. 아, 근데 실제로 기타 안 가지고 와서. 아, 그러니까요. 재환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신재환입니다. 엄청 순하게 생겼어요. 눈빛에 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에 네. 내가 오늘 함춘 언어 한번 잡아먹겠어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방송 경험 많으세요? 저 사실 저 옛날에 포크너에서도 한번 기타 치러 한번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서 낯이 익었구나 약간. 누구의 그 기타 홍비라고 홍비. 저랑 같이 밴드 하고 있는 친구인데 네. 네네네. 그때 포크너에서 그때와 지금이 좀 달라진 외형적으로 뭐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뭐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난 장점이 네. 사람을 한번 보고 일어나잖아. 그 네. 다음엔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나마 저 기억하는 게 어디예요? 감사한 줄 아세요. 가끔 아니, 집에 가는 길도 내가 잊어버린다니까. 그러게요. 아니 그 한기린 씨가 이 말씀은 이제 초반에 좀 드려야 되는 게 이 네. 함춘의 버스킹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가 좀 전에 함춘호의 포크송 할 때 포크너도 재환 씨가 잠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네. 함춘호의 포크송의 포크너에 그린 씨가 원래 지원을 하셨어요. 예전에. 그러셨다면서요? 이메일로 네. 저희 그 대표 메일로 왔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그램이 당시에 이제 좀 휴지기에 들어가고 잠시 문을 닫은 그 시점에 편지가 와서 그러니까 이메일이 와서 이미 그때 우린 모든 의욕을 그렇죠. 아, 뭘 보고 싶은 네.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저는 그때 허리케인 라디오 가고 뭐 이제 뭐 우리 완전히 상황인데. 풍비박산이 날지 그런 상황에 네. 메일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챙겨보지 못했네요.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네. 이제 저희가 함춘의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예전 메일을 혹시나 보다 보니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한그린이라고. 이거 뭐지? 근데 왜 어떻게 어떤 야. 마음으로 네. 지원을 하게 됐어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듣기는 했었는데 네. 이제 함춘호 선생님도 함께 할 수 있고 해서 이제 지원을 해보자 해서 네. 네. 했는데 이제 반응이 없었구나. 미안해요. 아니. 우리가 이제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할 때. 너무 잘 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외형에서 보는 그 사람이라는 게 첫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오늘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탁 내려서 이 스튜디오로 걸어 들어오는데 야 오늘 뭔가 일낼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괜한 기대 아니겠죠? 여기 청취자 유기님도 한그린님 아시는 거 봅니다. 굳은 살의 한그린님 아니냐 이렇게 왔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와. 아니, 저희만 잘 몰랐지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해요. 아 열심히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의 진심을 네. 표방하고 있지만 참. 진짜 많이 부족해. 아직 좀 미진하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두 분은 네.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게 된 서로의 인연이 있으세요? 재환 씨하고는? 학교 동기. 동기예요.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활동을 또 많이 좀 하셨어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기타를 이제 잘 못 치니까 네. 음악 낼 때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공연 때도 많이 하고. 보통 네.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네. 우리 그 기타를 가지고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냥 포크싱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쿠스틱 기타를 전면에 내서는 분들 편하게 포크싱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의 시장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공연을 해서 그 어떤 부가가치를 이 부를 쌓는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 네. 우리 중에 극히 드물게 김광석 씨가 그렇죠. 기타 하나로 많은 재산을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는 왜 둘이 하냐 이거지. 혼자 해야 나눌 게 없어도 좋을 텐데 아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도 뭐 계속 그렇게 했지만 앞에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네. 이제 그린 씨하고 재환 씨의 노래를 그 나더러 조용히 하는 얘기잖아요. 들어봐. 제가 이때는 PD잖아요. 진행자시고. 그때는 얘기하지 밖에서 X 그러면서 고만할 거라. 네. 자 그럼 기타를 한번 살살 한번 들어서 네. 소리 한번 내보고요. 우리는 튜닝을 좀 할 기간. 어떻게 본인 튜닝 마음에 드십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니까 한번 그렇지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필요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우리 밖에 음향 감독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아요. 뭐 리버브도 넣어주실 거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제공을 다 했으니까 잘못되면은 재환 씨 책임이에요. 어떤 곡 할 건지 말씀해 주셔야죠. 아, 제가 이제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네. 이제 제 세 번째 싱글인 낯선 곳에서라는 곡이고요. 이제 이 곡은 제가 홀로 이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쓴 곡이에요. 낯선 곳에서 느끼는 감정과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금 운전하면서 낯선 곳으로 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음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긴장 긴장장이 느껴지죠, 그죠? 지금 문자 중에 꾀꼬리 노래하는데요. 꾀꼬리가 노래한다. 정말 시작이 좋다고 하셨고 이 낯선 곳에서가 사실 저는 네.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이미 그 노래를 듣고 라이브로 들으니까 훨씬 좋네요, 훨씬. 아 진짜요? 라이브가 갖는 매력이 있죠. 네. 그렇죠. 그
저기 나머지 이제 이따가 또 다른 곡도 들려주실 텐데 네. 그 한그린 씨가 음원 네 곡을 내셨거든요. 네 곡을 다 들어보면 다 멜로디가 좋아요. 소위 후렴구부터 되게 좋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좀 마음이 포근해진다고 해야 될까? 좀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지금 네. 목소리가 악기잖아요. 그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은 천성적으로 어떤 악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 악기는 기타를 사듯이 살 수 있는 악기가 아니거든. 저런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 네, 너무 훈련을 감사하죠.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 녹음을 해서 많이 들어봐요. 제가. 그래, 단점을 파악하고 그 단점을 네. 고치려고 하고. 네, 맞아요. 그건 좋은 방법 같아요. 보통 우리는 내 목소리를 녹음돼서 듣잖아. 오우 막 오 이상한데 숨고 싶어. 맞아요. 누가 가는데 막 오 함춘호님 라디오 이거 잘 들었습니다 딱 틀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미워질 수가 없어. 맞아요. 들어서 내 목소리가 익숙해진다는 거는 정말 좋은 훈련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부터 거울 보고 내가 이뻐하듯이 내 목소리 만들면 내가 최고야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너무 좋은 훈련 방법을 가지셨네요. 아까 재환 씨는 이제 기타 치시면서 예전에 함춘의 폭송 때 나오셨던 분이라고 누가 문자도 주셨네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이름 성함을 듣고 야. 아까 토토롬 8823님이 그 말씀해 주셨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는 저희가 오후에 했잖아요. 오후 한 4시 반 5시 이럴 때 맞아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그 이 대기실이라 그러나요? 네. 그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네. 조금 돌아다니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약간 그 보통 직장인 분들은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되게 다들 바쁘시구나 그랬을 때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밤늦게 오니까 그 진정한 되게... 음악이네. 시간은 막이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조용해가지고 그렇죠. 쫙 가라앉으면서 네,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때 포크송 할 때 밤 10시에 진행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선택을 하래. 밤 10시에 하면은 사례가 없대. 출연료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참 간사해지더라고요. 바로 4시 감사합니다. 9185님께서 네. 노래가 지금 네. 딱 밖에 부는 선선한 가을바람 같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파란파도님이 함춘호님 토크의 마법사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약간 마법사 느낌도 있으시네요. 마법사 모자를 쓰고 와서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건 문자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 저기 유기님이에요. 유기님이에요? Y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문자를 주셨는데 12시로 가는 이 시간 라이브 실화인가요? 라이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박수를 보내주셨어. 감동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야, 이 방송은 칭찬이 넘치는 방송입니다. 저희가 라이브를 몇 곡 좀 많이 준비했는데 네, 얼른 그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말하다가 마지막에 맞아. 막 떠올리듯이 대방출했거든. 이미 오늘은 좀 충분히 듣고 그렇죠. 좀 아껴둡시다. 네. 일단 두 번째 곡은 네. 또 어떤 곡 준비했을까요? 두 번째 곡은 네. 이제 제가 이제 가을밤에 딱 어울리는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지금이네. 네. 잔나비의 네. 가을밤에 든 생각. 커버네요. 네. 커버했습니다. 잔나비 그 아티스트도 네. 악기가 깡패잖아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대박이죠. 그린 씨가 그 깡패를 한번 대적해 주시죠.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어떤 기분이었어요? 노래하는데 네. 너무 행복한 표정을 보여줬거든요. 아 진짜 가을밤에 혼자 네.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오. 노래를 하는 상상을 했어요. 우리 저 김 PD가 네. 멘트 적게 하겠다고 이 방을 나갔네. 노래만 듣겠다고 안녕. 노브 언니님께서 목소리 끝내주네요. 떨림 있는 목소리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저 말은 제가 쓴 게 아니라 문자가 저렇게 왔다는 거예요. 아 적게 하라는 네. 얘기야? 청취자분이 김 PD가 밖에 나간다는 줄 알았지. 그 청취자분이 저희가 하던 말이 많다고 생각했지. 조용히 하라는 얘기죠. 오늘은 특히나 노래를 너무 잘해서 노래를 많이 듣자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내 느낌엔 네. 그린 씨 부모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노블 너무 좋아요. 오늘 너무 좋아요. 노블 언니님도 목소리 얘기하시네요. 맞아요. 목소리가 끝내준다고. 오늘 몇 곡 가능해요? 준비한 게? 저 일단 네 곡을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한 건 네 곡이지만 네. 몇 곡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서 더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뭐. 더 할 수 한 세 곡 정도 더 노래 이어서 듣죠 뭐. 제목들이 심상치 않아가지고 네. 오늘 저희한테 제공해주신 곡 제목들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청취자분들도 네. 이 노래를 들으니 진짜 아름다운 밤이다 그리고 오랜만에 추억을 되새기는 감성 음악을 듣고 있다고. 저는 귀뚜라미 네. 소리가 들려요. 3586님께서 노래하시는데. 그리고 헌법 제1조 2학님도 낮에 비가 오고 아 이게 실제 닉네임이에요. 저희 단골 손님인데 이분이 낮에 비도 오고 흘린 땀이 금방 식으면서 왠지 모를 허전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밤 술 한 잔과 지금 이 조용한 노래를 들으니 허전했던 마음이 무언가로 조금 차오르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야 이게 노래가 오늘 그린 씨의 음색이 특히나 그리고 네. 이 방송 말고 다른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들은 네. 이 시간대 조금 좀 텐션을 올린다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죠. 좀 네. 그리고 좀 일상을 이제 하루 마무리하면서 좀 뭔가 에너지를 막 올리려고 하는지 몰라도 막 높이고 하는데 네. 저희는 그냥 음악의 진심. 음악의 진심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걸 또 청해 들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아, 바로 네. 그럼요. 우리 네. 인장 사정 없어요. 함춘의 버스킹입니다. 기타 그린 씨도 기타 갖고 왔죠? 네. 아, 지금은 같이 두 분 같이, 네, 같이 준비하는 동안에 자. 누구세요 님께서 지금 업무하고 계시는데 마무리 작업 하다 말고 지금 빨리 노래를 듣고 있답니다. 자기 일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노래 듣는다고. 결론은 청취자들이 우리 조용히 하라는 말씀이셔. 김인설 님은 여섯 곡 하자는 말도 하셨는데 지금. 야, 우리 출연료가 조금 약하다고 막 시키.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니까 소리 한번 내볼까요? 기타 소리 한번. 그래도 한번.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럼 제목이 말씀 주셨나요? 제목은 이제 제 노래 중에 네. 굳은 살이라는. 굳은 살 이 노래 좋은데. 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상처에 대한 묻어진 마음을 굳은 살로 표현을 한 곡이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상처를 네. 이제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 우린 많은 상처를 매일매일 품고 살아가죠. 그리고 매일매일 굳은 살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만드신 거로. 맞아요. 맞아요? 네. 나 있잖아요. 깨달았나 봐요.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너무 정말 매력 있게 연주를 하는데요. 그래요? 아. 자기 노래를 저렇게 잘 표현하니까 노래색이 더 도드라지게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굳은 살도 그 유튜브에 가시면 그 한그린 씨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있거든요. 네. 음원이 거기 영상도 되게 이뻐요. 영상도 되게 이쁘고 그걸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하시는 걸 옆에서 직관하고 있는데 좋죠. 좋네요. 아. 콘서트 온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그 네. 피터 폴 앤 메리라는 네. 아티스트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네. 두 분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현우 PD가 옆에 있으면 세 명이 딱 되는데 저는 기타를 못 칩니다. 그래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 신청곡이 하나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 신청곡이 그쵸? 들어왔는데 네. 일단 원래 이제 준비한 곡은 총 네 곡이거든요. 우리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다 소화를 하고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한데. 아니, 왜 오늘 또 매너 있게 그러지 말고. 어떻게 봐요?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원래 신청곡이 뭐가 들어왔냐면 네. 여기 유기님이 올해 나온 먼 길 들을 수 있는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먼 길을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여기 유기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올 1월에 그렇죠. 그죠. 올 1월에 먼 길이 나왔거든요. 제 작곡 네. 되어 있잖아요. 그는 뭐 반주로는 어려운 곡인가요? 안 된대요. 아 재환 씨가 그거는 제가 치지 않았습니다. 목이 네, 부러질 듯한 네. 텐션으로 네. 좌우로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아야 안 되는군요. 본인이 연주하면서 하면 너무 좋긴 한데 하여튼 유기님 그러면은 일단은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6093님께서 굳은 살 그린님 노래 응원합니다. 이렇게 밤에 만날 수 있어서 참 위로가 된다고 하셨고 누구세요님도 그냥 좋다는 감탄사밖에 맞아요. 네, 할 말이 없다. 이 시간에 들리는 네. 그 라디오에서 들리는 주파수 대역이 있잖아요. 라디오를 딱 키면은 묘한 주파수 대역이 있거든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주파수 대역에 그린 씨 목소리가 얹혀지니까 오늘 완전 기절이네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정에 가까워 오고 있기 네. 때문에 훨씬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분들 귀에 이렇게 막 녹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우리 게스트 모실 때 곡수를 네. 정하고 모시나요? 보통 한 네 곡 정도 말씀을 드리죠. 그럼 그거 네. 이상 해오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뭐 저희가 이제 세 번째라서 아직. 아 그래요? 네. 다음엔 좀 네. 많이 가져오라고. 많이 가져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이야기보다는 음악도 듣고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나누려고 했는데 원래 아까 초반에도 제가 그린 씨한테 말씀드렸는데 원고라고 하는 게 딱 두 장 있어요. 우리 앞에는, 원고 있어요? 앞에는 인사말, 끝내는 안녕히 가세요. 이거 두밖에 없어요. 하나만 낙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다른 내용이 없어. 심지어 이거 그린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예린 씨나 인지 씨 같은 경우는 나무 위키에서 찾아서 놓았거든요. 그린 씨는 다른 정보가 없어요, 진짜. 그린 씨한테 드려야죠. 없어, 진짜.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 좀 해봐요. 자기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저는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사실 아버지가 이제 저를 어렸을 때 노래방을 되게 많이 데려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노래를 이제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를 제가 따라 부르곤 했는데. 뭔가 재능이 있다. 어떤 노래를 아빠는 하셨어요, 보통? 그 시대 때 노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딸에서 아빠한테 인정을 받으셨군요. 혹시가 아버지가 음악 쪽 일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네. 네네. 그냥 음악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네. 나에겐 정말 훌륭한 재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기도 했는데. 아빠가 이제 그런 피아노도 쳐보고 다 교육을 시켜주셨구나. 네. 전격 지원을 좀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음악인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 갖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현재는 우리가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하는 전문 음악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때요? 한번 상황을 한번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상황이요? 사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어떤 실감이 안 나? 방송을 출연했다는 게 실감이 안 나? 내가 음원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뮤지션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 어떤 게 실감이 안 날까? 프로뮤지션이라는 실감이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좀 심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린 씨가 다른 데 혹시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을 좀 해보셨어요 혹시? 그린 씨는? 아니요, 저 이게 처음이에요, 미디어 그죠? 첫 출연. 태어나서 맞아. 처음. 네. 라디오 네, 출연. 맞아요. 생방송이에요 지금. 야. 그러니까. 생방송. 프로의 개념은 뭔지 네. 알아요? 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대가가 있으면 프로거든요. 네. 이 방송 출연료가 없네. 아직 프로 안 됐네.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 근데 첫 생방송인데 뭐 이렇게 떨리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처음엔 엄청 떨렸는데. 괜찮죠.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그쵸? 좀 풀렸어요. 우리가 재밌는 거. 우리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니까. 네. 어 저기 네. 현우 PD. 네. 고소함 드렸죠? 고소함. 아, 아 고소함 저기, 전해드렸죠? 저희 김 드렸습니다. 김. 아, 그럼 됐네. 프로네. 김 드렸습니다. 김. 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랬구나. 그 설탕 한 스푼님께서 가을의 밤에만 들어야 할 노래 같다고 선곡이 너무 좋다고 맞습니다. 해주셨고 아. 4대1님께서는 배송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네. 영종도 배송하는 길에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와 아. 기타 선율이 너무 좋다고 예, 본인 저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분들께 한 곡 더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네, 이제 한 곡 더 들어보죠 이제. 그래요. 네. 아 혹시 그 전에 제 뭐 곡을 홍보를 한번.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아까부터 눈치를 계속 줬는데. 우후 자기 바보. 아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새로운 네. 발매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10월 5일 싱글 이웃이라는 곡으로. 찾아 이웃 네. 네이버후드 네. 네. 네 이웃 네. 이웃은 이제 옛 이웃의 다정함을 그리워하는 곡이고요. 전에 하던 음악과는 좀 다른 밴드 음악의 우와. 밝은 곡이어서 좀 이제 색다른 저의 매력을 그럼 앞서 발표했던 음원 네 곡과는 좀 느낌이 다르겠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풀밴드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맞아. 굳이 뭐 정보를 드리자면은 21년도에 오 고생이라는 음원을 냈고 22년도에 굳은 살 낯선 곳에서 23년도 먼 길 네. 제목 자체가요 네. 그냥 편안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가꾸밈 없이 자기 이야기들 그런 느낌들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곡을 쓸 때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있나요? 맞아요. 제가 편안한 느낌의 곡들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제주도를 살고 있어서 아 야. 지금 제주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가가 제주도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산과 바다를 많이 보면서 그런 영감도 많이 아, 얻고 그렇다. 네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냥 자신 주변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담담하게 써내려가는군요. 네. 제주도에 우리 지인가 있잖아요 장필순 씨. 아 맞아. 장필순 씨 집에 가면 그 한라산 그 애월 쪽에 그 집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느끼는 바람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그냥 편안하게 써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나 봐요. 자연을 버타면은. 진짜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언제 네. 제주도에서 그런 저번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거기 사시는 아티스트들이 딱 모여가지고 네. 음악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겠다. 그쵸? 제가 제주도에서 공연을 한번 하자는 의뢰를 받았어요. 미술관 공연. 네. 한번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한번 제주도 모여라 그러면 다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님께서 앞부분 못 들어서 그런데 지금 노래하시는 분 누구세요? 본인 소개 한번 하세요. 본인은 저는 싱어송라이터 한그린이고요. 네. 포크 음악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린은 네.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린은 이제 초록색뿐만 아니라 이제 활짝 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그린 씨라고 합니다. 자, 준비한 곡 한 곡 더 들어봐야 되는데 네. 네, 일단 한 곡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장필순 선생님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입니다. 무슨 키로 해요? G키로 하는데요. 그럼 내가 한번 해도 돼요? 키가 달라요? 진행이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네. 아 그럼 내가 한번 할게요. 정말요? 저기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 함디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저기 제안씨 자리. 저쪽으로 제안씨가 여기 앉아요. 일로 와서. 네. 아니요. 그냥 우리 음향 기타로 그냥 잘 해주실 거예요. 기타를 주세요. 그럼. 그럼 기타만 드리면 되겠네요. 야. 지금 원래 함 선배님이 기타를 안 잡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영광이네요. 와. 네. 그러면은 제가 기타 조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D님 조금만 상황을 만들어 주시죠. 네,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제주도 아까 그 제주도에서 만약 공연을 하면
자기도 무엇이든 보탤 수 있으니까 꼭 해달라고 공연을 그 말씀하셨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셔서 그런지 그 제목이 아까 오고생이라는 곡이 그 제주도의 이야기 아닌가요? 네, 제주어예요. 그 제주 언어죠. 네.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고생이? 제주어로 있는 그대로라는 있는 그대로. 뜻인데. 네. 이제 제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짓게 됐냐면 이제 서울에서 입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그립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리운 마음을 표현한 곡인데 있는 그 제가 다시 돌아갔을 때 있는 그대로 남아줬으면 좋겠다. 이 오고생이라는 곡을 제가 원래는 이 곡을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곡이어가지고 그 영상에서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처음 낸 싱글이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제주 쪽의 이야기 뭐 그런 쪽을 많이 담았구나. 맞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제주도 분이셨네요. 네. 어떻게 우리 야 저 준비됐고요. 네네. 네. 야 우리가 이제 6분 9초가 남았어요. 네. 와 시간 금방 가네요. 이제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힘겨운 어제들 나를 지켜주던 이렇게 내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입니다. 이제 곧 자정인데 23시 56분 막 지났습니다. 이야. 끝내야 되는 상황이 이 시간에 우리 함디의 기타 소리를 듣다니 아, 정말 대박인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잼플슨 씨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소리의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틀어야죠. 마지막 시간 시그널이 1분 20초 남았으니까 1분 있다가 들죠. 오늘 밤 귀가 호강한다고 아, 많은 분들 감성 그 자체라고 아쉬워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아. 좋다. 이거 살짝 재현 씨를 뒷사랑 느낌인데 기타가 다른가요? 아, 기타 다릅니다. 아, 기타 다른 네. 기타 치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함디 그린 씨 다 멋졌습니다. 너무 잘 들었다. 많이들 해주셨네요.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고 네. 이제 짧게 그래요, 10초씩 인사. 네, 두 분.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멋진 활동과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재현 씨도. 재현 씨.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현 씨는 이렇게 자주 와도 될 것 같아요. 네. 기타 연주하는 사람 부르지 말라. 아, 이 사람이 참. 자, 오늘 함춘의 버스킹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의 진심 김현우 PD였고 일주일이 너무 긴 네. 함춘입니다. 네,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네.